아까 잘렸던 부분이 occupation. occupation은 점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시절 영화의 주요한 주제는 뭐예요? freedom, 자유라 그랬죠? 그리고 뭐야? liberation이라 그랬죠? liberation 뭐예요? 해방이죠. from, 뭐로부터? 일본의 occupation, 점령으로부터. 영화 주제가 freedom과 liberation, 해방이었어요. 일본의 occupation, 점령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골든 에이지죠. 황금기죠. 왜 황금기냐면 영화 개수가 5개에서 50년대 아까 5개에서 59년에 몇개 됐다 그랬어? 111개 됐다 그랬잖아. 이게 5개에서 111개면 어떻게 돼요? 이빠이 엄청나게 막 늘었잖아. 황금 시대죠. 근데 끝났대요. Suddenly 갑자기 62년에 59년에 111개가 됐어. 근데 62년에 갑자기 이게 빠이 안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뭐가 왔냐면 밀리터리 쿠프니까는 군사 쿠데타가 뒤따랐대요. 61년에. 그러니까 군사 정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끝났대요. 영화의 부흥기가. 그래서 a new government, 새로운 정부죠. 군대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군대 정부, 새로운 정부는 came to power, 권력을 잡았대요. 그리고 motion picture law가 was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motion picture law는 motion 영화야. 움직이는 사진, 영화, 법이 제정됐대요. was established, 만들어졌대요. 군사 정부가 권력을 차지하고 영화법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1961년에 쿠데타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이 황금기가 1962년에 갑자기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황금기는 62년 갑자기 끝났다. 그 다음에 61년에 군사 정부가 뒤따랐고요. 새로운 정부는 권력을 잡아서 영화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법 언더는 뭐뭐 아래에서. 이러한 법은 뭐야? 영화법이야. 제한된 그 양의 영화만이 리미티드. 리밋은 제한하다, 한계를 주다야. 리미티드가 뒤에 있는 영화의 양 수식해줘요. 어마운트의 뜻은 뭐야? 양이란 뜻이고. 제한된 수의 영화죠. 영화법 아래서 제한된 수의 영화만이 could be produced, 만들어지고 수입될 수 있었대요. 수동 들어갔죠. 영화가 produced, imported. 만들어지고 수입되어지다. 그러니까 많이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이제 만들 수 있었어요. 더 넘버 오브는 뭐라 그랬어요? 뭐뭐의 수라 그랬죠. 모의수, domestic, 국내 제작 회사의 수도, 제작자의 수도. 영화를 갖다가 지금 제한된 영화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영화법 아래서 limited amount of film이잖아요. 제한된 영화만이 could be produced and imported, 만들어지고 수입이 돼. 그러니까 숫자잖아. 국내 제작사의 그 숫자잖아.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영화사의 그 숫자잖아. 얘도 어떻게 돼요? 리밋. 제한됐대요. 그래서 71개로부터 16개가 됐단 말이에요. In a year. 1년 만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71개에서 16개로 폭삭. 망했어. 지금. 아까는 황금기였는데. 아까는 어떻게 돼요? 막 5개에서 111개가 됐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71개에서 16개로 1년 만에 쫙. 그 다음에 제한되다 할때 was limited 됐고 from A to B는 A부터 B까지. 자, 영화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자, 불법적인 subject은 여기서 소재, 주제. Such as는 뭐뭐 같은. Communism은 공산주의. 공산주의나 아니면은 주제예요. 공산주의 같은 불법적인 주제 혹은 topic, 주제야. That may harm. harm은 해를 끼치다요. dignity는 존엄성, 위험.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영화들이죠. 영화들은 또한 센서는 검열받았습니다. 센서는 검열하다. 수동이니까 were censored. 영화가 검열을 받았는데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돼요. 공산주의와 같은 영화들은 검열받았다. 근데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불법적인 주제. 공산당은 나빠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공산당과 같은 주제. 혹은 또 토픽, 주제인데 이렇게 된 주제야. 자, 국가의 존엄성과 이미지에 함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주제.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그래서 that부터 country까지가 토픽 갖다 꾸며준단 말이에요. 국가의 dignity, 존엄성과 이미지에 해를 줄 수 있는 주제나 공산주의와 같은 불법적인 것에 관한 영화들은 또한 검열됐습니다. 새로운 인기죠. 테레비의 인기예요. At the end of 모모의 끝에 60년대 말에 TV의 인기는 60년대 이제 테레비가 나왔어. 이게 또 만들었대요. 어디언스니까 보는 사람들, 청중들 있죠. 청중들이 플리는 도망가다. 뭐로부터? 영화관으로부터 도망가다. 영화관에 폭탄이 있어서 도망가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테레비가 없으니까 뭐 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갔는데 집에 어떤 조그마한 상자에서 막 나와. 그럼 얘는 영화관. 얘는 TV야. 그럼 영화관에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TV의 새로운 인기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도록 했다. 영화관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되고 메이크는 사역동사여서 메이크 다음에 순서가 메이크 목적어 동사 원형. 메이크 A, B, A가 B하게 하다. 어디언스 청중들이 플리 프롬 시네마, 시네마에서 도망가게 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그 또 다시 이어서 할게요. 문장이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잘할 거예요. 그죠? 자, 봐요. 하지만 이 황금기가 62년에 갑자기 끝났단 말이야. 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대요.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딱 잡았어. 영화법이 만들어졌대요. 자, 이 법이야. 이 법에서 새로운 제한된 영화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이제 수입됐단 말이에요. 국내 제작사의 그 수 있죠. 제한돼가지고 71개에서 1년 만에 16개가 됐대요. 영화예요. 공산주의 같은 불법적 주제에 관한 영화예요. 아니면은 국가의 디그니티, 존엄과 이미지의 함, 해를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영화예요. 이 문장이 어렵다. 공산주의 같은 거 혹은 국가의 존엄성과 이미지의 함, 해를 줄 수 있는 주제에 관한 영화는 또 검열됐대요. TV에 인기 있죠. 60년대 말에. 이건 청중들이 TV를 보지 않도록 했다. 자, 로컬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린 필름즈, 현지 영화, 그러니까 즉 국내 영화. 국내 영화랑 외국 영화예요. 에즈는 모모 함에 따라. 이런 뜻도 있고요. 모모 때문에도 있고요. 모모 했을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얘는 어디냐? 미국이다. 프레셔는 압박을 주다. 미국이 압박을 줬대요. South Korean Government, 한국 정부를. 월마켓 시장에 대해서. 영화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을 주었기 때문에 영화법 있죠. 영화법은 1984년과 1986년에 리바이즈드. 리바이즈는 뭐냐면은 개정하다. 뭐 다, 리가 들어갔으니까 다시야. 다시 만들다 이렇게 돼요. 근데 수동이죠. 영화법이 만들 순 없어요. 영화법은 84년과 86년에 개정되었다. 개정을 당했다. Was revised. 자, 그것이 가리킨 건 영화법이겠죠. 영화법이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Liberalized니까 자유롭게 했대요. 외국 영화의 수입을. 법이 지금 개정을 했잖아. 왜 개정을 했냐면 미국이 프랜차이즈 압박을 줬대요. 남한 정부한테 포마켓 시장에 대해서 영화 시장에 대해서 사우스 코리안 거버먼트 남한 정부한테 압박을 줘서 영화법이 84년과 86년에 개정이 됐다 그랬잖아. 개정이 되니까 그것을 리버라이즈 뭐였어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외국 영화 임포테이션 수입을 외국 영화 수입을 리버라이즈 퍼밋 허용했대요. 직접적인 배급을 디스트리뷰션은 배급 나눠주기
Foreign Film Company니까는 외국 영화사에 그 직접적인 배급을 허용했대요. 보면은 봐봐. 자, 미국이 압박을 줬단 말이야. 한국 정부를 시장에 대해서 영화법이 84년과 86년에 개정됐어요. 개정된 거는 외국 영화 수입을 리버라이즈, 자유롭게 해줬고, 그 다음에 외국 영화 회사에 그 직접적 대급을 허용했다. 외국 영화사가 우리나라한테 영화를 직접적으로 개봉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 법을 개정해서. 얘는 아까 해석 다 해준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끝. 그 다음 거 할게요.